예, 네, 안녕하세요. 킹오브멘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자,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실리콘 투 4만 원에 10%인데 네네. 이게 시간 외로 올라가길래 그 이튿날 올라갈란가 싶어 샀는데 이게 잘하는 건지 뭐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혹시요? 뭐 하는 회사인지. 예, 화장품. 예, 화장품. 그렇죠. 화장품 관련주였었어요. 근데 예, 그동안 예. 화장품 관련주가 왜 못 갔어요? 이제 실적에 대한 두려움, 실적에 대한 영향, 그다음 판매의 부진, 중국 경기의 영향,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 우리가 예. 그게 이제 이 전체적인 모멘텀이고요. 근데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화장품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죠. 뭐 실리콘트도 있고, 뭐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LG 생활건강도 있고, 되게 많은 그 업종의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종목에서 우리가 이제 살 때 화장품 관련이 좋아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위치예요. 똑같은 종목, 업종의 종목이라도 지금 내가 사는 위치가 좋냐 안 좋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위치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위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살 때 내가 비싸게 산 거냐 싸게 산 거냐 내가 수익 날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없냐 이걸 우리가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여기 보면 이게 제가 차트를 좀 펴놨는데요. 여기 보면 실리콘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저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고점이 있고 중간값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고점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높아요 얕아요? 시장에서 제가 사고 사고 나서 월봉을 켜보니까 높은 가격에 샀더라고요. 그렇죠. 예. 월봉도 볼 줄 아세요? 아, 네, 봐야 돼요. 예. 잘하셨어요. 예. 월봉 꼭 봐야 돼요. 월봉을 왜 보냐라고 했을 때 왜 봐요, 월봉은? 위치 볼 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보고 예. 딱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예. 월봉을 보고 이 가격이 뭐 위쪽도 열려 있어요. 아래쪽도 있고. 예, 그래서 예. 이제 위쪽에 있는 거는 더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으면 고점에 잘못되면 조정이 깊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위치를 보고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시간을 보고요. 상승한 시장하고 예. 횡보하는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위로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이걸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예. 가만히 보면 이 주가라는 거는 이 고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죠? 쭉 시세를 많이 냈죠. 그죠? 여기 예. 바닥에서 여기 뭐 5천 원짜리가 5만 5천 원까지 갔으니까 많이 올랐죠. 근데 떨어지진 예. 않았어. 이렇게 딱 횡보하고 있죠. 예. 왜 그러면 주가라는 거는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피로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달리기를 많이 하거나 내가 막 달리다 보면 피로감이 쌓여요, 안 쌓여요? 예, 쌓여요. 예.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하잖아요. 뭐 내가 멀리 가기 위해서는 좀 한번 내가 힘을 에너지를 다 쏟아 보면 좀 휴식을 취해야 재충전 시간이 있죠. 예. 그렇죠. 재충전을 할 때 그 물을 먹었거나 그다음에 충전제를 먹거나 힘이 날 수 있는 물을 먹으면 다시 올라가요. 이게 이제 기업으로 얘기하면 예. 실적 베이스예요. 주가가 이렇게 예. 올라가는 건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나오면 이 실적이 다음부터 더 좋아질 거냐 떨어질 거냐에 따라서 주가는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 왔을 때 미리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실적이 괜찮다 앞으로도 괜찮다 그러면 얘가 다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게 이제 실적 베이스라 그래요. 그러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피로감이 와서 쉬는 거예요. 쉴 때 기간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이건 옆으로 횡보하죠. 지금 이거는 그 기간 조정이라 그래요. 기간 이게 기간 조정이라고요. 하나는 더는 이제 가격을 누를 때가 있어요. 막 옆으로 빠지 옆으로 횡보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막 눌러요. 막 밑으로 막 쭉쭉 빠지잖아요. 이게 이제 가격 조정이라 그래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가격을 눌렀냐, 옆으로 횡보했냐. 그 이 종목은 뭐예요? 옆으로 횡보하죠. 예, 예. 왜 행보예요? 그나마 실적이 나와서, 예, 아니 실적이 나와서, 예, 실적 보는 거예요. 이제 예. 얘 내년에는 좋을까? 내후년에는 좋을까? 이걸 관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곡 라인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 조정은 이제 두 가지를 다 겪어야 되거든요. 5천 원짜리가 5만 5천 원 가면 뭐 10배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기관을 줬다가 실적이 좀 안 좋거나 삐끗하죠. 그럼 밑으로 이제 가격 조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작용이 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살 때는 가격 조정이 되고 기간 조정이 된 주식이 더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 종목은 이제 기간 조정만 된 거잖아요. 예. 기간 옆으로 계속 횡보하잖아요. 가격이 조정이 예. 안 됐어요. 근데 실적도 있어요. 실적이 나오냐 안 좋아. 근데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위쪽으로 밴드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옆으로 횡보했다는 거는 변곡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라인, 여기 봐봐요. 여기 보시면 올라가다 몇 번 이렇게 떨어졌는지 봐보세요. 여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네 번 떨어지고. 이 자리는 뭐예요? 올라가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
그러네요. 예, 계속 여기 올라가면 밀리고, 아, 여기 올라가면 밀리고, 여기 올라가면 밀리고, 여기 올라가면 밀려서, 여기 또 왔어. 여기 오면 또 어때요? 끌어올리고, 예. 끌어올리고, 이러잖아요. 예. 어, 그쵸. 맞잖아, 여기. 그러니까 예. 이 시장에서 사진 가격은 좋은 가격이 아니에요. 아예 이 자리를 예. 돌파할 때 사거나, 아예 떨어질 때 사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변곡 라인이라 그래서 타점 자체를 잘못 잡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예. 한 번은 다시 올라올 거예요. 오늘 뭐 중국 비자 관련돼서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 관련된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월요일날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잘못하면 이거 밑으로 많이 밀려요. 왜 그러냐면 아, 예. 기간 조정은 끝났지만 가격 조정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못 가잖아요. 자꾸 밀린다는 건 한 번 더 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회사는 괜찮지. 괜찮죠. 좋아요. 괜찮지. 좋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회사가 괜찮다고 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회사가 안 좋은데도 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좋은데도 주가 떨어지잖아요. 삼성전자 주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 맞습니다. 삼성전자 좋잖아요. 그요. 회사는 좋은데 주가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비이성적인 시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반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드시 매도하면 되고요. 오래 갖고 가지 말고 화장품 관련주 좋다 그럼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네, 그렇게 아, 예.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매수과 한번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건강하시고요. 예. 감기 조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